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워킹 엄빠, 열혈맘 카페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 민생영정부 소장 임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워킹 엄빠들 모셨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막 장마라서 그런지 뭔가 딱 가라앉아.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죠. 녹화 기준 네. 장마가 시작돼서 거의 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여기까지 뚫고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온 만큼 또 좋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죠. 네. 오늘 주제가 사실 무겁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날씨도 그렇고 지금 뉴스들도 좋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고 오늘 주제도 좀 심각합니다. 네.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 이런 내용인데요. 아, 옛날에는 이제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나 이래도 청소년들이 이제 일탈한다 하면 주로 담배 아니 뭐 어디서 몰래 술 먹고 당구장 가고 뭐 노래방 가고 이런 것 같은데 본드 이런 건 아니에요. 본드까지도 아, 가스랑 본드 너무 미세게 너무 갔나? 가스도 있나요? 깜짝 놀랐네. 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네. 청소년 마약 저는 사실 조금 낯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니다라는 뉴스는 봤는데 이게 청소년들까지 왔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10대 마약 사범이 올해만 198명이 검거되었고 심지어 최근 뉴스에서는 중학교 교사가 학생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마약을 했다. 교내에서 일어난 엄마야.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인데요. 그 마약을 구할 수가 있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근데? 그래서 네. 지금 학교에서는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전자공문을 보낼 때 하이클래스나 학부모들 문자로 직접 보내고 있어요. 우울증에 대한 문자, 그다음에 네. 마약에 대한 우려에 대한 문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주의 깊게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안내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대치동에서 음료수 같은 거 아이들에게 집중력 잘 된다고 막 나눠줬었는데 맞아, 맞아. 그게 마약 성분이어서 엄마들이 발칵 뒤집혔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마약인지 모르고 접하게 돼서 중독까지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청소년 시절에.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다이어트 마약 이거 뭡니까? 아, 마약으로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네. 뭐. 다이어트 약의 항정신성 의약으로 분류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네. 일종의 아이들한테는 나비약으로 불리고 있답니다. 왜 나비약이에요? 나비 모양처럼 약이 그렇게 생겼대요. 나비 모양처럼? 네, 나비 넥타이처럼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나비약을 먹으면은 식욕이 억제가 되고 네. 이게 좀 중독성이 생긴다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면은 이제 다이어트가 식욕이 억제가 되면서 내가 살이 빠진다고 느껴지니까 아이들이 끊을 수 없이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청소년 때는 오히려 이제 조금 잘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식욕이 억제되면 그 너무 영양면으로 안 좋지 않을까요? 네, 요즘에 최근에 방송을 많이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돌이나 이렇게 날씬한 그런 성향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중국의 모델들을 보면은 허리를 한 팔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미녀형이라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그래. 급격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동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녀상이 바뀌면서 아이들도 아이돌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지향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더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비 약까지 이게 어쨌든 지금 청소년들한테 많이 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마약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자료 보시면은 네. 이제 19년부터 해마다 이제 10대 마약 사범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늘어나요. 이게 22년에는 294명이다가 23년에는 1066명. 거의 지금 3, 4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10대가. 올해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늘었네요. 10대가. 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된 지가 이제 한 10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그것도 사실 놀라울 일인데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청소년들까지도 이제 마약이 급격하게 이렇게 퍼져 들어가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5년간에 마약 사범이 75%가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사범 중에 가장 크게 증가를 한 게 청소년 사범이래요. 이게 그건가요? 고액 알바, 뭐 마약 운반 해 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네. 들어가는 거고. 얼마 전에도 뭐 캄보디아에서 뭐 한 70억
가량의 마약을 이제 신발 밑에 넣고 복대에 차고 이러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알바 수입을 받는데요. 1,000만 원. 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뭐 한 15명 이렇게 검거됐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마약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3명 중에 2명이 청소년이고 그리고 10대에서 30대가 뚜렷하게 저희 연령화가 되어 있는 거를 확연하게 볼 수 있다. 혹시 이렇게 고등학생,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마약의 범죄 이용이 되면 이용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요? 운반책 이런 정도는?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책이나 이런 것보다 양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이 돼요. 어른들의 경우에. 근데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 청소년이니까 뭐 형량이나 이런 가담 정도가 가벼우면은 뭐 소년보호 처분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뭐 계속 반복되면 어른들처럼 이제 마약은 엄벌주의로 가니까 네, 그렇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짜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낭여행 다니고 이럴 때 네. 학생 때 그 누구 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옮겨주고 그러지 말아라 알바처럼 그쵸, 그런 그쵸. 얘기 들었었어요.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마 마약이나 이런 거이지 않을까 맞아요. 싶네요. 공항이나 관광지에 보면은 뭐 알바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운반해볼래? 너 좀 갖다 줄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뭐 얼마를 주겠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돈을 네. 갑자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많이 준다. 그럴 때 무조건 거절을 하고 의심해야 되고.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네.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위험하지만 마약 운반책은 무조건 사용시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운반책을요? 운반책도. 모르고 네. 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진짜 완전 짤 없거든요. 그런 데서 잘못 걸리면은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사형인 거예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죠. 그 뉴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뭐 자각을 하겠지만 청소년들은 그냥 몰라가지고 뭐야 뭐 알바인가 돈 준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대부분 이렇게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가지고 10대들이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마약해야지 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우연히 다른 의도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중독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타이레놀이나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다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청소년들도 이런 게 특별한 질병이 없는데도 이렇게 마약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의구심이거든요. 일단은 병원에서 소문이 나는 병원들이 몇 개 있어요. 저기 가면은 잘 처방을 해주더라. 그런데 가면 거기 가면 할머니들 어디 아프다 이러면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처방해주는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가면은 그냥 쓱쓱 내주니까 그런데 소문 나면 거기 가서 막 받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동물병원이나 막 이런데도 그런 성분이 있는 약이 있으니까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대신 처방을 받아요. 받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향 정신성 의약품도 이게 마약의 일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잠 안 올 때 먹는 수면제도 그래,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처방받아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수면제라든가 뭐 잠이 안 와요 이러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소량이지만 그쵸.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점점 양이 늘어나고 거예요. 우리 이제 마약류 관리법을 보면은 네. 마약 종류를 세 개로 분류를 해놔요.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이거 줄여 향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대마 이렇게 세 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약이 이제 일단 제일 세고 그다음 향정 그다음 대마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청소년들이 노출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아까 말씀 살 빼는 약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제, 네. 그다음에 이제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거 잘못 알려지 ADHD 치료제, 그렇죠. 마약류 펜타닐 패치 이거는 통증약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ADHD 네네. 치료제 저거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복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아주 잘못 알려진 그러네요. 대표적인 약이네요. 그리고 펜타닐 패치가 사실 저는 좀 놀라운 게 펜타닐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무서운 마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니까 패치로 나와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로 말기암 환자, 극심한 고통에만 처방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좀 남용해가지고 또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펜타닐이 굉장히 위험한 마약인 게 저게 아편을 몇십 배, 몇백 배로 농축을 시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소량만 먹어도 치사량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량만 먹어도 위험한 거거든요. 그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는 보통 마약을 하면 엄청 환각 증세가 일어나고 기분이 좋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 만나보다 했는데 펜타닐은 엄청난 고통을 느낀대요. 안 먹었을 때.
그러니까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막 어떤 그런 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걸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말기암 환자용으로 쓰이잖아요. 맞아요. 네. 아주 위험합니다. 저도 이게 펜타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는데 한 20년 전? 네. 15년 전에 이제 발 뼈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절단하는 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적이 지금 여기도 두 개가 지금 여기도 이제 뭐가 뼈를 막 다 잘라내. 몸이. 네. 근데 그 뼈 자르는 수술하는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요만한 패치를 여기다 붙여주는 걸 붙여줬었어요. 네. 펜타닐 패치. 펜타닐인가요? 네. 그게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거 네. 같은데 느낌이 저는 그거 먹고 화장실 갔다가 거의 쓰러졌어요. 왜요? 그냥 몸이 그냥 기절했습니다. 그거 붙이자마자. 아. 너무 강력하고. 너무 강해서. 아. 네, 너무 강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네. 오셔가지고 이제 떼서 네. 다시 이제 병원 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요거 아. 보니까. 그만큼 이제 위험하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약물로 개발된 건데 이거를 마약으로 오용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 있고 또 향정이 있고 둘이 다른 거잖아요. 네. 향정 중에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쓰는 그런 약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마약, 전체 마약 중에 향정 사범이 93.6%라서 거의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약물 오남용 이게 심각하다고 심각하다.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대마 관련해서 네. 의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뭐 대마 크림, 화장품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료를 살펴보니까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각 성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환각 성분이 없는 거래요. 네. 없는 게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으로 하고 있어서 경북 안동에서 지금 재배 특구단지가 있는데 아 재배 네 그리고 지금 향후 새만금에서도 이거를 유치를 해서 특구단지를 그러니까 환각이 없는 것 그렇죠 네, 햄프 특구라고 해서 환각이 없는 성분으로 해서 의약을 특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는 한국에서는 의약으로 하기 위해서 특구를 경북 안동과 이제 새만금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2018년도에 태국에서 이거를 의약으로 먼저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태국에서 이 부분을 대마를 마약 분류로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유는 의약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장점을 보완을 해서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실제는 태국에서 관광단지나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유흥단지도 많고 근데 이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려 의약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악용이 되어서 중독 증세가 심해지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중독 증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마약류로 해서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데?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자료를 살펴보면서 태국 사례를 보니까 태국이 먼저 개방을 해서 의약으로 해서 치료 목적으로 했지만 실제 이러한 안 좋은 점으로 인해서 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다 하면 한국에서는 오픈하는 시점이라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항상 이제 오남용 부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맞죠. 그런데 네. 또 구입도 엄청나게 쉽대잖아요. 3분 10초까지. 밖에 안 걸린다. 마약상. 뭐 SNS에서 뭐 네. 바로 살 수 있고. 나는 이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인터넷이 어쩌면. 많이 발달을 네. 해가지고 지금 보면 사실 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오픈 카톡방 이런 데 잘 검색을 해 아이들이 많이 검색하는 네, 네. 그런 데 가보면 거기서 이제 은어로 마약을 막 팔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마약. 술 40분. 뭐 얼음, 술 40분? 네, 술, 얼음, 뭐. 아, 치킨 40분. 이것도 네. 봤어요. 아, 네. 치킨. 그거 어떻게 극한 직업 때문에 그런 건가? 치킨 40분. 이걸로 해서. 그렇게 그냥 자기들만의 언어가, 은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저 다크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 다크웹 특정 브라우저를 깔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그 브라우저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암호화되고 해서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통신하고 이런 건지를. 마약을 버젓이 대놓고 팔아요. 거기서? 쇼핑몰처럼. 어차피 출처를 못 밝히니까. 네, 그렇게 돼. 거기서 이제 주소랑 신상이랑 이런 것도 전부 다 암호화하는 방법을 거기 안내를 해놨어요. 암호화해가지고 보내면 거기서도 암호화를 풀어서 그 주소로 보내주고 결제는 코인으로 하고. 네. 아니 그럼 뭐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검거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암호화돼 있고 하면. 그러니까요. 이거 좀 심각하네.
참 이제 그 검거를 못하는 게 저는 궁금한 것이 의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사실 엄마의 입장으로서 국민의 입장으로서 공급책을 잡아가지고 조져서 조져야죠. 크게 처벌을 하는 그치. 게 마음이 놓이는 그거 저... 운반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그것보다는 그 공급책을 탁 네. 잡아가지고 없애야 그렇죠.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데 마약 유통책들은 대부분 점조직 형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마약 말단의 판매상 얘네를 잡아도 네. 얘한테 윗선이 얘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얘도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해봤고 네. 항상 돈을 어디다 놓고 오면은 그 지정된 장소에 얘가 마약을 갖다 놔요. 나도 만난 적이 없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청소년한테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른들도 잡기가 어려운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이거 너무 위험한데 우리가 애들 맨날 따라다녀서 뭐 하나 할 수도 없는 거잖아. 핸드폰 뭐 보나. 아까 은어 같은 거는 봐도 모를 거고 우리가. 그렇지. 그만큼 아. 구하기가 쉽다. 지금 마약상 연락까지 SNS로 3분 10초 정도 걸리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좀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건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라는 게 약간 더 어른보다 마약에 빠지기 쉬운 게 네. 어렸을 때 10대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모는 없어도 살아도 그 친구들이 친구가 없으면 또 못 살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죠. 친구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구가 야 이거 맛있대 하면 그게 마약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마약이라고 얘기를 해도 설령 친구가 하면 자기도 그냥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다들 하니까. 네. 그래. 우리는 뭐 어른들끼리는 누가 마약 줘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판단이 서니까. 네. 예, 청소년 때는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아, 중독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니까 전자담배에 네. 마약 성분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 흡연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진짜요? 특히 성인도 여성분들도 전자담배 흡연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같이 섞여서 혼용돼서 전자담배 판매했고 그거를 구매를 중독성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제 알든 모르든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중독되면 못 끊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뭔가 음성적으로 또 찾고 하다 보면 또 범죄 연루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섭취를 네. 계속 하고 있는 그러다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약을 살 돈이 없어지고 네. 그렇다면 이제 돈을 빌리게 되고 그렇네. 네, 고리대금 이런 거에 이제 빠져 채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돈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운반책으로 간다면 한다던가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럼 마약의 경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마약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 경로와 불법적 경로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합법적인 것도 마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나는 그 병원 네. 처방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병원 처방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예, 속이고 받는 네. 거는 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남용해서 네. 받는 네. 것들은. 네. 예. 그리고 진짜 불법적인 아파서 경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료 통해서 받는 부분. 네. SNS. 네. 그다음에 마약 매매 상으로 그렇죠. 해서 움직이는 텔레그램 뭐 예. 이런 걸로. 예.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그런 걸로 마약상을 접촉해가지고 익명으로 네. 돈을 보내고 뭐 하면은 그냥 거의 이 배민 수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1시간 이내 네. 배달이 돼. 1시간, 2시간이면은 이제 배달이 된다. 거의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이렇게 편하다고? 아, 근데 네.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면 양성이나 음성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신종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성 양성에 대해서 검사가 안 나오는 마약도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뭐 머리카락이든 뭐든 뭐 하면 아닌 것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 어떤 신종 마약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유통되는 대부분의 99% 이상의 마약들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이게 간이시약 검사가 있고 이제 정식 검사가 있거든요. 그 간이시약 검사는 조금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냥 소변으로 거기서 단순하게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면 정밀 검사를 해요. 머리를 이제 막 꽂고 뭐 소변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국과수에 보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는 대부분이 사실 나옵니다. 아,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머리를 뽑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머리를 뽑으면은 모근에서 이게 마약 성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머리를 잘라도 나오는 건가요? 머리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다 있는데 근데 네. 모근까지 다 뽑아요. 그리고 보통 100수에서 200수 이상을 뽑아요. 많이 뽑네. 그러니까 땜빵 생기겠네. 그렇죠. 이제 땜빵 생길 정도로 뽑아야 되니까 그럼 하나 딱 뽑고 하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뽑아가지고 네, 뽑아온. 왜 뽑냐면은 이제 머리는 안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잖아요. 모근부터
몇 센치 부분에서 마약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마약을 언제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머리를 근데 확 다 밀어버려 막. 그치? 아, 막 밀어버려. 그러면 이제 그럼 다른 털 뭐 옛날에 한 거는 그렇죠. 네. 다른 다리 털. 그건 뭐 뉴스에 이미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몸에는 털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할수록 그럼 모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모근에서 멀수록 옛날에 했다. 알 수가 있는 거군요. 다 남는군요. 예.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작도 하지 말고 예방을 해야 되게 더 중요하지. 머리털 뽑고 뭐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혹시나 우리 아이가 마약에 노출된 건지 좀 궁금하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뭐 비틀비틀 한다거나 뭐 일단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돈 달라고 그러겠죠? 돈 달라고. 네. 근데 이제 아이가 평상시하고 조금 다르다. 네. 갑자기 돈을 많이 필요로 한다거나. 네. 네. 근데 뭐 갑자기 눈이 충혈돼 있다거나 아니면 집중을 못 한다거나 말투가 살짝 뭐 바뀌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보통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애가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네.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얘는 판매책이 된 거예요. 운반책이나. 어떻게 돈을 버는 쪽이 된 거지. 그러면 아주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눈이 충혈되고 콧물이나 코피도 자주 나는 게 코피도 나요? 그렇죠. 코피가 왜 나냐면은 네. 그 우리나라는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위 이제 코로 하는 마약들이 있어요. 이렇게 서양에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코 안에 점막들이 다 이제 상해서 건조해져요. 그러다 보니 코피도 많이 나고. 네, 그 우리 베테랑 보셨어요 영화? 봤죠, 봤죠. 네, 유아인. 그, 네, 거기 보면 맨날 그 아 맞아 맞잖아요. 그게 네. 마약 한 그거예요, 징후예요? 예, 코카인 많이 하고. 코 점막이 이제 그 다 헐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염과 또 구분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갑자기 돈이 많아졌을 경우,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달에 5만 원밖에 용돈을 안 주는데 갑자기 명품이 생기고 뭔가 막 새로운 뭐가 생기면 진짜 크게 의심을 해봐요. 그럼 마약이 그렇죠.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맞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나가면 안 돼요. 또 이제 청소년 마약이 조금 심각한 게 그 부분이 있다. 판단이 느려지는 부분. 그러니까 마약, 네, 마약이 어디에 이제 관여를 하냐면 전두엽 부분에 관여를 한대요. 네. 근데 분노 조절이나 아니면 판단 논리 사고를 하는 게 전두엽에서 하는데 네. 그 부분을 마비시키고 뭐 이제 악화시키는 거죠. 뇌를.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했을 때 어른보다 7배 정도가 뇌 손상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해요. 그치, 막 내가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 특히 전두엽 부분이라서 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전두엽의 문제 아닌가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인 분인가요? 저기 또 계신데 저 용산 쪽에 그분도 뭐 하시나요? 혹시 한두 명이 아니죠? 생각이 났네요. 네, 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이 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는 방법이 중요할 그쵸, 것 같은데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접근을 아예 시작조차 이제 안 하게 예방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데 근데 이게 또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교육시켰을 때 야 마약 가지 마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당연한 상식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대요. 모르고 그냥 너무나 당연히 사탕같이 생기고 그래서 너 먹어봐 이러면 이렇게 딱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뒤에 자료를 네. 한번 보시면 네? 마약으로부터 청소년 안전지키기 4대 수칙을 보면 첫 번째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물을 받지 않는다. 그치. 두 번째 처방전 없이 구입한 약은 복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온 오프라인상의 마약 판매 구매 행위는 판매도 구매도 하지 않는다. 이건 쌀로 밥 짓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저거는 누가 마약. 이제 네 번째가 친구의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어른들에게 요청을 한다라고 네. 되어 있는데 제일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인데 실제 이 유사 사례로 미국의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네, 할로윈 때 네, 아이들 가면을 쓰고 사탕을 주고받잖아요. 맞네. 근데 이 마약에 대해서 젤러빈 같은 그런 사탕이랑 유사하게 생긴 마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할로윈 때 나눠주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이들한테 사탕 받는 것조차 꺼려하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아, 옛날에 뭐 음료수도 누가 준 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받지 말아라 하는데 네. 그게 당연한데 또 되게 세상이 어떻게 보면 또 각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모든 걸 또 보호해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네, 네.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러네요. 약간 이제 성교육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자꾸 그냥 무조건 하지마 하지마 하고 숨기기보다는 정확하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제대로 먹으면?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독되고 큰일 날 수 네.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약, 뭔가 마약을 내가 한 것 같아 또는 내 친구가 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좀 신고 절차가 아무래도 신고하면 잡혀갈까 봐 다들 신고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요 신고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기면 일단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단 마약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한 게 맞으면 나는 처벌받지 않아요. 아, 누가 억지로 명심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협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너 신고해서 나까지 잡혀가면은 니도 같이 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일단 주변에 어머님,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선생님 그리고 경찰 이런 데다 꼭 연락을 해가지고 신고부터 하는 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 네. 계속 숨기고 숨기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사건이 막 우후죽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그때 내가 만약에 적발되면은 그땐 진짜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숨기다 보면은 본인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의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범죄나 이제 연류가 또 될 수도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모르고 이제 진짜 친구랑 이렇게 뭐 음료수 마시고 뭐 놀다가 이렇게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게 마약이라는 걸. 그러면 이제 이 치료를 또 제대로 받아야 그렇죠. 우리가 의존도 되지 않고 더 이상 범죄에 연류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하다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마약이라는 거를 한 번 두 번 처음 했을 때 그때 바로 신고를 해야지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치료 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 보니까 거예요. 보니까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그래도 꽤 센 편이네요. 네, 저게 이제 향정 기준이고 마약은 이제 우리 그 마약류관리법이 종류별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제일 심한 수준의 것들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30년 이상. 네, 그 다음 수준이 이제 10년 이하. 좀 더 낮은 건 5년 이하. 이렇게 가요. 근데 처음에 내가 뭘 잘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마약을 한번 했다라고 하면 그때 신고를 하면 처음이라면 네. 그때 선처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약을 한 사람과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과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처벌을 세게 받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이 제일 하는 적고 제일 강하게 처벌을 받고 그리고 매매 운반하는 사람이 훨씬 강하게 처벌을 판매는요? 판매랑 운반은 이제 같이 맨 위에 있고 그보다 더 심하게 처벌받는 건 수출입 네. 국내외 국경을 넘는 거 마약을 그냥 단순히 국내에서 운반하는 거랑 네. 그걸로 국경을 넘는 거는 또 달라요. 아 그럼 막 이런 데다가 막 몰래 가져온 그게 사람을 가장 크게 처벌받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0년 이하, 아까 뭐 1년 사형도 이상 30년 이하, 그리고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엄청 발각이 된 게 이 정도면 그렇죠. 발각 안 된 그렇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범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아, 마약을 제조자, 뭐 도매업자 이런 사람들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돈이 필요한 애들 시키는 거죠. 아, 진짜 위험해서 그걸 본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국으로든 이렇게 마약을 운반을 할 때 몸의 일부 장기든 아니면 어디에다가 숨겨가지고 이거를 들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데 그걸 관세청에서 걸려가지고 네. 확인을 해서 끄집어냈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야, 그것도 끄집어낼 수 있군요. 왜냐하면 이제 일부러 장기나 이런 데 몸 안에다가 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생명 걸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몸 안에서 위산 이런 것 때문에 그 포장지가 녹아서 터지면. 그 아예 터져버리면 네. 그 이만한 몇천 명 몇만 명분의 마약이 여기서 터진다 생각하면 바로 죽어요. 마약 관련된 거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영화에서 있는 일들이 실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현실이 능가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네, 그 청소년 때부터 그 연구에 접하던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망가지잖아요. 그럼 대학
또 안 가고 보통 20대 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계속 그 마약업계나 뭐 이런 불법적인 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애들이 결국 가는 것은 어디냐?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거기 가서 운반책을 하는 거. 얘네는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 마약을 만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운반책만 하는데 저한테 이제 변호사 하다 보면 이제 상담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네. 국제 전화로 막 와요. 상담을 하면 나는 지금 뭐 태국에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 수배가 돼가지고. 근데 난 엄마 보고 싶다. 어머나, 아기예요? 10대예요? 20대 초반. 아이고. 20대 초반. 네. 아, 어떡해. 청년이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약 판매하고 뭐 운반하고 매매하는 건 되게 약간 암암리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뭐 대놓고 야 나 마약 운반을 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경찰이나 수사기관도 되게 몰래 어떻게 보면 작전해가지고 이걸 검거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 상식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그렇죠. 지금 또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 대대적으로 마약 수사한다고. 사무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있고. 보통은 그러면은 마약 수사할 게 하면은 있는 사람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보여주기식 대책은 사실 이유 진짜 마약 대책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진짜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의 어떤 뭐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으니까 그런 수사 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떻게 거. 어떻게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그거 유튜브 네. 빠져가지고 그거에 빠져서 이걸 그 검사까지 한 양반이 그런 걸 그대로 믿고 할 수 있는지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유튜브 그렇죠. 네, 그것도 일종의 마약인가 봐요. 마약인데. 네. 그거 유튜버 보는 거 이거는 번외의 질문인데 그러면 프로포폴이나 그왜 여성들 임신할 때 무통분만 무통주사. 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러면 진통제 성분이라서 마약 성분이 들어가나요? 무통분만 주사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마 그냥 할 수는 없는 성분으로 분류돼 있었을 거고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마약으로 분류돼 있는 게 지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검진 받을 때 내시경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의사의 처방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걸 남용하거나 그냥 빼와서 그냥 프로포폴을 이렇게 맞으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 그래서 옛날에 뭐 연예인이나 고위급 정치인들이나 뭐 재벌들이 프로포폴 주사를 어디 가서 그렇게 맞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네, 맞는다는 그거 거. 하면 잠이 확 드니까 보면 이렇게 위내시경이나 할 때 프로포폴 이제 맞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병원 가다 보면 그게 숫자를 엄청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몇 미리까지 이렇게 해서. 맞아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좀 약간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 다 따로 보관하게 되어 있고 장부도 다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하려면 내부자들은 다 할 수 있는 게 프로포폴이 대부분 그런 재벌이나 아니면 그런 오남용되는 게 어떻게 유통되냐면은 거기 병원 내부자 있죠. 네. 의사, 간호사, 뭐 관리자들이 허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수술을 할 때 5mm 썼다. 5mm 썼다고 장부에 기재해놓고 4mm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1mm는 이렇게 계속 빼놓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유통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그냥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도 뭐 두 분이 맞으신다는 얘기도 있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네, 누군지 모릅니다. 당연히. 주어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네. 얘기도 있다. 자, 그럼 치료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아이돌 출신의 가수가 이제 마약에 좀 중독돼서 재활하는 과정을 막 TV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을 정도로 재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 치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특히 어떤 재활센터와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국마약퇴치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지원을 해주고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네.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잡혔다라고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그쪽 연결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검색해보시면은 집 인근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모르고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본인이 반성하고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또 가셔야 되고 특히나 청소년들은 뇌가 이제 더 빨리 상할 수 있다, 7배 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한 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경미한 경우에는 처벌 안 받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항상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선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치료 의사를 밝히는 게 자기한테 좋아요. 보니까 그렇죠. 치료센터 여기서 이제 치료 받으시면 모든 개인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가 되니까 내가 중독됐다는 거 혹시나 남이 알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치료를 미루는 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약은. 그래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그 담배도 금연할 때 혼자서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약류는 오히려 더 끊기 어렵고 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주변 도움 또 우리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이 마약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게 또 청소년들이 더 많이 관련돼 있다고 하니까 계속 믿을 수도 없고 마음도 굉장히 또 무거워요. 그렇죠.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 따라 빠지기가 쉽고 네. 또 이제 그쪽을 타겟으로 하는 그 마약상 같은 것들이 서양 같은 데도 보면은 맞아요. 학교마다 운반책이랑 상인 매매책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부모님도 확실하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치, 네, 그치. 이런 말씀들이.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 절대 뭐 젤리빈이건 음료수건 이런 거 절대 먹지 말고 친구가 혹시 너 먹어봐 맛있어라는 것도 사실은 딱 끊게 만들고 이게 중독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충격요법으로 막 중독돼서 거리에 있는 좀비들 있잖아요. 네. 난 그런 거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쵸.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근데 뭐 젤리빈이든지 할로윈이든지 아이들 동심을 파괴를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네 사람을 희생시켜가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그 네. 사람 속을 뒤집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청소년이나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렇죠. 이런 마약 범죄는 철저하게 밝혀내고 또 엄벌을 해야 된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그런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마련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보니까. 안 그래도 게임상에서도 네, 네, 네. 이거 은어를 사용을 해서 마약 판매를 한다고 하던데 애들이 게임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싸우는 게임. 근데 최근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할 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랑. 맞아, 맞아. 막 네, 뭐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저도 저희 애들이 할 때 못 알아듣거든요. 그 언어를. 근데 그러한 언어들을 아이들이 아는 언어만으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더 많이 놀랐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지난 정부보다 마약상이라든지 공급층이라든지 그런 큰 손들을 잡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좀 기대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그런 뉴스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참사 때 마약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얘기 없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대책이나 뭐 엄벌을 하겠다라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거 하려면 수사경찰을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뭐 치안경찰을 더 늘리면서 오히려 수사경찰을 줄였죠. 그러니까 네. 뭐 자기의 정책을 자기가 뒤집고 있다. 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한테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학부모님들이 더 관심 깊게 보셔야 되잖아요. 네. 되려 신청률이 엄청 떨어진다. 왜죠? 얘기하면. 왜 그러죠? 안 알려줘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고 내 아이는 아니겠지라는 맞아. 생각이 훨씬 더 그것도 많죠.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자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마약 중독이 된다라는 걸 어느 학부모가 그런 상상을 그치, 그치. 하겠어요. 그치. 이거 보신 분들 주변에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방교육 신청 비율이 3%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꼭 가셔서 교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심각했고 뭐 네. 내일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마약 이야기는 사실 뭐 지난 뭐 성범죄나 이런 거는 닥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마약은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수치로 보면 매우 심각하다. 맞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보면, 있다. 네, 증가세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10년 전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 네.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전혀 그렇죠. 몰랐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훨씬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방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고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가 있죠?
다음 주는 또 우울하지만 청소년 우울증 관련된 이제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이 사실 이렇게 질병의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의 하나가 됐죠. 근데 특히나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입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이러한 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